것은 우리의 생각을 현혹시킨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시각적인 게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이제 좀 이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일단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이름에 에피폰이라고 딱 적혀 있으니까 에피폰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듣게 돼요. 맞아요. 근데 누가 만들었다? 깁슨 회장이 만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고 그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겉보기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진짜 뭐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쁜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뭔가 약간 이게 좀 안 좋은 것처럼 꾸며놨을 때 그 그렇죠. 내실이 안 느껴지게 되는 그런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있을 수가 있다. 예전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그 몰카처럼 많이 했었어요. 거짓 차림하고 이렇게 맞아요. 옆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당연히 안 좋아하지 근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운드는 데칼에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안경 쓰면 실제로 소리 좋게 들린다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닌 게, 실제로 여기 에피폰이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에피폰 수준에서 좋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 저희도 분명히 리뷰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브랜드가 비싸고 좋다라는 걸 알고 리뷰를 하는 것과 모르고 리뷰하는 것에선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몰라도 그 가치가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100% 공감을 할 수 없는 맞아요. 건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과의 조합, 그리고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그것 자체의 가치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이 에피폰이 박혀 있는데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지고 듣게 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듣지 말으시라는 의미에서 가격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312만 8천원이에요. 이거 인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귀에 들리는 거 귀에 들리는 거 300? 그렇죠. 생각을 재독시킨다. 그렇습니다. 312만원이라는 가격을 여러분들 알고 이제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에피폰이라는 로고보다는 가격에 더 집중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 깁슨의 USA 모델인데 굉장히 저렴했었던 그렇죠. 그 모델들 두 개를 다 합쳐도 얘를 못 삽니다. 그만큼 이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이 텍산 USA인데 저희가 텍산 모델 예전에 했었어요. 2020년 올해 했었습니다. 아하. 올해 2월에 했었는데 그때 마스터빌트 이거는 많이 안 비쌌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럼요. 마스터빌트를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했어요. 그냥 그렇죠. 에피폰을 원래대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텍산을 USA로 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때 2019년도에 마스터빌트를 센츄리 올림픽이나 센츄리 제니스 요거 두 개를 작년 2019년 10월에 했었고요. 이게 86만원, 70만원 요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고, 올해 했었던 게 이제 그 예전에 에피폰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60년대 이 당시에 히트 쳤었던 네 정말 USA로 만들어서 히트를 쳤었던 그 모델들이 그때 당시 이제 그거죠. 깁슨의 하위 브랜드도 아니었고 정말 잘 나가던 그 시기에 에피폰에서 만들었던 마스터빌트 시리즈 대표적인 모델 엑설런트, 텍산, 프론티어 이렇게 세 개를 했었는데, 엑설런트가 104만 8천원이었고요. 요게 8.5 그 다음에 프론티어 모델이 93만 6천원이었고 8.0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텍산 모델이 8.0 나왔는데 81만 6천원, 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었고요. 명호씨는 예전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에서 나오던 기타 소리, 저는 2020 에피폰 20세기 사운드 이렇게 해서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 근데, 올드했다 뭐 이런 네 그렇죠 느낌이죠? 약간 어차피 그 60년대의 그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는 그렇죠.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운드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사운드가 나야 그 기조를 그렇죠. 잘 수행을 한 게 되겠죠. 저희가 이 텍산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드리자면요, 이 마스터빌트 텍산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주역이었던 뮤지션들이 사용을 했었던 폴 맥카트니와 피터 프렘튼이 연주를 했었던 오리지널 텍산의 기초를 하고 있고요.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대표곡 예스터데이를 바로 이 텍산으로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빌트 텍산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솔리드 스프루스 전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81만 6천원짜리 에피폰 인도네시아 말고
이번에는 실제로 정말 그때 그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깁슨의 장인이 몬타나에서 직접 제작한 메이드 인 USA 택산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거는 뭐랄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네, 요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12만 8천원, 메이드 인 USA, 105cm 전장, 무게는 1.97kg, 두께는 118mm, 구프레 뒷둘레는 77mm입니다 쉐입은 텍산 쉐입, 솔리드 스프루스 상판에 축구판에 솔리드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4개는 마호가니 라운드 D쉐입 4개입니다 그로버 크림 버튼 튜너, 아주 귀엽게 앙증맞게 사탕처럼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43.81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지판공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입니다. LRX VTC 프리앰프 가지고 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브릿지가 올라가 있네요. 이게 뭐냐, 이 페그도 그렇고요. 네. 여기 옆에 바인딩도 그렇고 약간 올드한 느낌으로 맞아요. 낸 것 같아요. 옛날 그죠? 느낌 물씬 나는 그 느낌 한번 내보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60년대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주역이었던 바로 그 기타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밝은데? 배음 좋고요. 어때요? 빈티지한 매력을 정말 잘 살려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죠. 네. 정말 훌륭한 감성이네요. 근데 잘 만들었다 되게. 네, 되게 잘 감성이 만들었다.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빈티지한 어떤 60년대 그 느낌을 2020년대 퀄리티로 리마스터 딱 해가지고 정말 딱 그때 그 영상을 해상도만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이런 거 들으면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느낌이. 코드가 막 화려하거나 주법이 화려한 것보다 이 사운드 자체가 포크 감성. 아, 이렇게 치니 훨씬 멋있네.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사운드 이쁜데요? 네, 사운드가 진짜 빈티지한 거를 세련되게 잘 해석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리마스터. 네. 딱 리마스터의 느낌인 것 같아요. 오. LRX. 좋네요. 이런 게 좋아. 뭐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지금 소리 이쁘네요. 네. 괜찮은데? 진짜 향수를 자극하는 사운드인데요, 뭔가. 향수 어떤 노래? 어? 어떤 노래?
향수 뭐 뭐랄까 어떤 노래가 그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 그 이상의 그 옛날에 뭔가 약간 흑백 느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 짠함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딱 어떤 특정 노래다라기보다 그런 맞아요. 어떤 시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이런 거 어때요? 그렇지. 딱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좋아요. 핑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핑커 사운드가. 비욘드 스타스를 들어서 그런데 혹시 블랙버드 한번 블랙버드? 네 블랙버드 한번 쳐보면 어떨까? 처음 어떻게 시작하지? 이렇게 되네요? 네 이런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잠깐만 딴데다다다 이건가? 잘 들어봤어요. 어우 텍산 뭐 확실히 이게 비싼 만큼 갖고 오는 감동이 좀 있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이거 좀 이런 감성이지 않을까 싶어서 안녕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안녕 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안녕 잘 듣고 왔습니다. 뭔가 좀 감성적인 그런 포인트에서 네 텍산의 사운드를 쭉 모니터해 봤고요. 영업식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그 처음에 이제 인트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메이커 때문에 이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기타를 볼 때는 눈을 감고 이 기타를 평가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비싸지만
돈값 한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돈값 하는 비싼 텍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네, 8호 그렇습니다. 9를 가기에는 뭐 가격이랑 컨셉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세고 맞아요. 그렇다 8을 주기에는 사운드에서 받은 감동이 꽤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딱 그 중간 단계에서 타협을 받습니다. 자, 텍산 USA 오늘 에피폰 깁슨의 장인이 제작한 에피폰의 텍산 되게 좀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그리고. 네, 좋았어요. 텍산. 오늘 이렇게 깁슨과 에피폰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정말 되게 요새 좋네요.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이렇게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기타들을 맞아요. 네, 저희가 자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최근에 그 소규모 공방 기타 하이엔드급 거의 뭐 최상위 라인들 뭐 그때 하고 뭐 있죠. 구절도 했었고 네, 우리 그렇죠. 뭐냐 콜린스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미쳤죠. 어디까지 버즈비에서 이 하이엔드 공방 기타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기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쿠스틱 기타 스틸 기타를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죠. 두 대 가지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는 저렴한 모델들이 왔어요. 600, 700. 저렴하지 이 정도. 저렴하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정말 화끈한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